파격수다 시즌4 이슈 이스다의 송삼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제가 박수텀을 안 드렸네요. 죄송합니다. 네. 자, 2부에서도 여전히 함께 해주시는 두 분입니다. 문화평론계 양심 찐평론가 김원식 평론가님, 김성수 평론가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 저희가 파친코 얘기 그전에도 잠깐 했었는데 지난주에 드디어 드라마 파친코가 시즌 1을 시즌 1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마지막 회차도 굉장히 관심이 많았고요. 또 화제도 됐고 감동도 있었습니다. 어떻게들 보셨나요? 뭐 무엇보다도 이번 주에는 이제 시즌 2가 제작이 된다는 얘기가 나와가지고 네. 더욱더 자체가 네. 됐었는데 사실 뭐 시즌 4까지 계약이 된 거고 또 뭐 시즌 1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네. 내용이 거의 뭐 조금 나왔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다른 그 내용이 제작이 안 되고서는 이게 완전하게 또 그 원작이나 아니면 이런 연출의 묘미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제작이 되는 것이다 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지만 어쨌든 이 파친코를 통해가지고 우리 그 일제강점기의 역사 그리고 그 역사를 다뤘을 때도 충분히 글로벌 경쟁력이 있다라는 것을 네. 계속 몇 년 동안 계속 알려줄 거라고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굉장히 기뻤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또 뭐 이번 7화, 8화 예. 얘기가 좀 많긴 한데 작심하고 일본의 차별과 고통을 다뤘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7화가 관동 대지진을 다뤘고 네. 그리고 8화는 세칭 그 일본이 그 전쟁 말기로 가면서 특히나 이제 공산주의자들을 갖다가 색출하는 그래서 희생양을 삼는 그런 짓거리들을 갖다 했어요. 패전의 어떤 분위기가 막 몰아치잖아요. 몰아치면 누구한테든 자기네들의 잘못을 덮어 씌워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내부의 적을 찾아라. 뭐 이러면서 그런 와중에 이제 관동지 대지진 내에서의 어떤 그 조선인 학살도 있었던 것이고 또 8화에서 보면 이제 백이삭이 이제 사회주의자로 몰려가지고 잡혀가는데 그런 일들이 다 하나의 이유예요. 전범들이자 우익 그야말로 범죄자들이 그냥 자기들이 버려놓은 그런 그 과오들을 뒤집어 씌우기 위해서 희생양들을 만들어서 그렇게 이제 학살을 갖다 저지른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다루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이 7화와 8화를 보면 진짜 뭐 대사에도 그대로 나오지만 생존하는 것 자체가 위대하다. 맞아요. 그리고 저 8화에서 보면서 진짜 짠했던 게 8화 앞부분에 보면은 돌잡이가 나와요. 돌잡이 해보셨어요? 저는 안 해본 기억이 했다고 안 나요. 기억이 안 나시고 아마 안 했을 수도 있어요. 돌잡이 우리는 했죠 다. 다 했죠. 뭐 잡으셨나요? 저는 이런 뭐 필기구 같은 걸 잡았다고. 그래서 학자가 된 거예요. 그러네. 김성수 평론가님은요? 저 같은 경우도 연필을 잡았다고 들었어요. 와, 그래서 뭐 그래서 평론가가 되셨고 네, 공부를 뭐 잘할 거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들었는데 파친코에서도 돌잡이가 나왔죠. 거기에 보면 이제 실을 잡는 것의 의미가 어떤 거냐. 실을 꼭 놔두잖아요. 이 실을 잡는다는 거 오래 살고 오래 사는 거 오래 산다는 거 별로 안 좋다고 자기는 돈을 잡고 싶다 뭐 이런 얘기를 아들하고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백이삭이 오래 산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더 위대한 거라고 어떻게 보면 살아남는다는 게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제 그런 그 먹먹한 장면들과 함께 그야말로 그 박해와 탄압에서 살아남는 이야기들이 7, 8화에 그려졌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더욱더 가슴을 저미면서 볼 수밖에 없었던 그런 장면이고 특히 전 그 제주도 사투리가 7화째에 막 콱 쏟아지는데. 아, 정웅인 씨, 야. 야, 대단했어, 진짜. 근데 그때, 우리들의 블루스가 요즘 또 제주도 사투리. 제주도 사투리 뭐 진하게 나오죠. 네. 근데 거기도 제주도 사투리가 나와서, 야, 이거 뭐야, 도대체? 제주도 사투리가 이제 진짜 힙한 거야?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주도에서 2주에 갔던 분들이, 일본 내에서 굉장히 고생을 했던. 네, 고통을 많이 받았죠. 얘기가 있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제주시 애월읍 고네리 주민들이래요. 이 고네리 주민들의 집단 이주가 나중에 그 집단 이주자들이 일본에서 엄청난 박해를 받았고 그 고통에서 살아남아서 오히려 그 조국을 갖다 위해서 돕고 네, 기부도 조국, 하고 그러니 그래서
새로운 역사를 우리가 또 알아서 내가 모르던 역사도 배웠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너무 의미 있는 시간으로 이번 7, 8화를 봤던 것 같아요. 맞아요. 김현식 평론가님도 어떻게 보셨어요? 사실 이제 저는 일제의 강점기 하면 저희 이제 어르신들 집안에 그런 아픈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집단이주 같은 경우 먼 게 아니고 저희 할아버님이 이제 네 분이 있으셨는데 이제 그분 중에 두 분이 징용을 당하셨어요. 그래서 남양군도로 이제 끌려가셨어요. 네. 근데 그때는 거의 이제 끌려가면 죽는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근데 어떻게 해가지고 간신히 원래는 다 끌려가는 건데 그래도 대는 이제 지켜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한 분은 안 가신 거죠. 근데 그 가신 분들이 다행히 살아오셨어요. 너무 다행. 근데 이게 불행한 게요. 나중에 싸움이 되더라고요. 그렇지. 왜요? 왜냐면 왜 우리를 보냈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네. 이게 어쩔 수 없이 누군가는 가야 되는 상황을 누가 만들었냐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먼 나라 얘기도 아니고 교포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들의 사실 이야기고 지금 살아가는 사람들과 다 연관이 돼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김평론가님 같은 경우는 두 분 다 김평론가님이신데 김원식 평론가님 같은 경우는 정말 더 와닿았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나중에 저는 정신대 문제도 좀 나왔으면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중간에 한번 살짝 언급되고 말았죠. 네. 그 복희를 선자가 찾아갔을 때 이 복희라고 하는 분이 과거를 회상하면서 그때 속아서 끌려갔다. 딱 이렇게 얘기하고 눈물을 탁 이렇게 맺히는 장면이 있는데 그런 걸로 미루어 짐작해야 되는. 저희는 근데 보는 순간 딱 알잖아요. 알죠. 우리는. 예. 예를 들면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은 저희 할머니는 이제 그때 당시에 12살 때 시집을 오셨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정신대에 끌려가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다 그랬어요. 근데 그 낙성대의 일파들은 허구다 이렇게 그게 아니에요. 그럼요. 이게 다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실제 있었던 사실이죠. 날조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근데도 지금 요즘에는요. 7화가 공개된 이후에 은근히 팟찡코를 조금 까는 듯한 흐름이 있어요. 맞아요. 왜 그런 근데 걸까? 근데 이 흐름이 참 교묘합니다. 네. 교묘한 갈라치기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한쪽에서는 이 드라마가 한국 드라마가 아니다. 라고 막 이렇게 인정받고 싶어요. 이건 한국 드라마가 아니야. 그럼 어디 드라마야 도대체? 한국 내용인데. 물론 드라마를 제작한 사람들이 재미교포고 또 얘기 자체는 제일교포 얘기고 그러니까 한국이라고 하는 바운더리 내에서 일어난 이야기는 아니죠. 그리고 실제로 지금 어디 나가서 제작할 때 애플TV가 제작했고 자본도 그거고 그러니까 한국 드라마는 아니죠. 근데 그 DNA들이 다 살아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따가 또 얘기하겠지만 요즘에는 그 국가의 국경을 나누면서 어느 나라의 영화, 어느 나라의 드라마라고 하는 개념이 사라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송강호하고 강동원이 주연한 영화 같은 경우는 감독이 고레다 누구죠? 히로카즈. 고레다 히로카즈예요. 고레다 히로카즈면은 저기 일본 감독의 작품인데 그게 한국 영화로 버젓이 전 세계에 나갑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굳이 그거를 한국 드라마가 아니다라고 K-컨텐츠가 아니다라고 구분해내는 의도가 뭔가 이런 까는 흐름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각 집단별로 이 드라마가 한계가 있다는 걸 얘기하는데 예를 들어서 기독교계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신사참배 거부를 하면서 고통을 당했는데 거기서 백이사학의 형이 그러다가 죽었다더라 얘기 하나로 나오냐 어떻게 그렇게 묘사를 안 할 수가 있느냐 이런 얘기 나오고 또 어떤 사람은 이 한수가 친일파 중에 친일파인데 어떻게 이 친일파를 미화하는 장면을 갖다 이렇게 쓰느냐 이 7화 자체는 친일파에게 면죄부 주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들을 하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한수가 어떻게 친일파입니까? 친일파래요 지들이 보기에는 일본 야쿠자랑 결혼해서 야쿠자의 권한을 가지고 실제로는 잘 먹고 잘 살았기 때문에 이건 친일파 아니냐 이런 얘기죠. 그건 드라마를 안 본 사람들. 자기들 좋을 대로 해석을 하는 거죠. 특히 이제 관동 지진에서 한수가 어떻게 살아남았는지를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 점을 빼놓으면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7화의 대부분의 내용은 원작 소설이 없어요. 원작 소설이 없는데 그거를 만들어 놓은 이유가 말씀하셨듯이 친일파로 오인받을까 봐.
그냥 살아남아서, 자, 생각해보세요. 살아남아서 자기가 일본으로 귀화를 했어요. 그럼 친일파입니까? 일본 이름을 가졌어요. 그럼 친일파냐고요. 어? 일본 국적에, 국적을 올리지 않으면 아무런 혜택을 받을 수가 없는데, 저는 이 8화의 마지막에 그 90세 넘은 할머니들이 나와서 인터뷰를 하는 장면 갖고 또 까는 사람들 보면서 왜 이걸 갖고 까지? 갑자기 다큐멘터리에 들어가서 정치적이 됐대. 여보세요. 90년을 그 남의 땅에서 국적이 없이 산다는 게 어떤 건지 아시냐고. 무국적자로 살았다는 게. 자기 이름 지키면서. 어? 그런 사람들을 마이크를 대주는 게 그게 정치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의 그 비판들이 쏟아지는 건 의도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까도 잠시 김원식 평론가님 얘기를 해주셨지만 유독 왜 7, 8화가 더 문제일까 고민을 해보면 아까 말씀하신 관동 대지진 문제가 조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사실 그 한수라는 인물은 겉으로 이제 1화 때는 좀 뭔가 일본에서 소위 말해서 이제 일본인한테 잘 보여가지고 그들에게 뭔가 이제 도움을 주고 해서 올라간 듯한 그런 좀 교관 영색한 인물인 것처럼 사실 보이거든요. 네. 그런데 7화에서 보면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원래 한수는 미국인들한테 인정을 받아가지고 미국으로 가려고 했던 차인데 아버지 때문에 사실은 일본에 남아있게 되는 그 고민 와중에 관동대지진이 일어나서 오히려 일본인을 이제 목숨을 살려주게 되고 그런 와중에 일본 내 신임을 얻게 되면서 자기 의사와는 상관없이 거기에 이제 사위로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고 절대 그 식민지 근대화론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일본이 뭐 도와줬다든지 일본이 조선인들을 잘 살게 해줬다든지 이런 발언 안 합니다. 그렇죠. 그냥 생존을 위해서 자기는 고군분투한 상황이고 그냥 그 일본인의 도움은 그런 상황 속에서 자연스럽게 된 것이지 뭐 일본에 잘 보인다든지 도움을 받았다든지 하려고 하는 의도는 전혀 없기 때문에 친일파라고 보는 것 자체가 드라마를 안 봤다는 거예요. 그럼 한수 역할에 대한 오해가 풀어지는 부분이네요, 여기가. 그렇죠. 그리고 관동대지진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자연재해가 결국은 소수자들을 갖다가 어떻게 학살하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네. 거기서 한수가 얼마나 공포에 시달리는지를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더 놀라운 것은 한수를 살려준 두 일본인이 있었어요. 사람의 양심으로 저렇게 개돼지를 죽이듯이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된다는 확신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한 사람은 야쿠자였고 한 사람은 그냥 그 뭐야 그 짐꾼이었던 거예요. 이 걔네 일본 나라에서도 천대받는 서민들이었던 거예요. 그 사람들이 때로는 땅이 있고 때로는 집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조선인들을 학살할 때 숨겨준 그런 사람인 거예요. 인간적인 면모죠. 그러니까 약자끼리의 연대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런 것들을 왜곡해서 비틀어서 그리는 모습 이런 것들은 굉장히 그 컨텐츠를 그야말로 그 이연령 비연령으로 갖다 붙이는 네. 그런 분석이고 그거는 역으로 말씀하신 예, 거죠. 관동대지진의 그 일본인들의 범죄 그리고 그 관동대지진 학살이 벌어진 거에 대해서 주권국가인 한국이 나중에 그 어떤 거기에 대한 그 뭐 원상에 대한 회복을 위한 노력을 안 합니다. 흔히 말해서 보수라고 하는 정권들이 관동대지진 얘기만 꺼내면은 그냥 쉬쉬했어요. 네. 그것도 참혹한 우리가 보상받아야 될 역사 아닙니까? 없어요. 그거는 제1교포들의 알아서 할 일인 것처럼 몰아붙였어요. 그리고 전혀 거기다 도움을 주지 않았어요. 네. 그런 일들을 숨기고 싶은 거야.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도 그걸 숨기고 싶은 거야. 자기네들이 그 일을 안 했다는 것을. 그러니까 까는 거야. 왜 이 친일파를 갖다가 이걸 어? 이렇게 합리화하게 한 화를 담고 이런 때는 또 친일파를 욕하는군요. 그러니까. 진짜 골 때리잖아요. 사실 저는 좀 약간 미래적인 관점을 좀 봐야 네. 되는데 예를 들면 지금 후지산이 폭발할 거라는 예측들이 네.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관동 대지진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진실을 밝히지 않으면 또 미래에 일본의 수학산이 폭발됐을 때 대학살이 없으리란 보장이 없어요. 아직도 지금 평화헌법을 고치려고 하는 것이고 그쵸. 또 일본에서는 여전히 혐한 기류들이 있는 네. 극우들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진실이 밝혀지지 않으면 뭐 별일 없겠지라고 이게 착각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분명히 반복이 될 수 있는 측면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파친코에서 이 같은 사실을 보여주는 장면은 굉장히 중요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두 가지 인물 부류가 아까 이제 잠깐 나오는데 결국 약자들을 싸움 붙이면 안 된다. 그러니까 그렇지. 일본에서도 약자가 분명히 있는 거고 그중에 아까 언급하신 야쿠자. 근데 이 파친코에서는 야쿠자를 다르게 그려요. 우리가 흔히 야쿠자 하면은 막 칼 함부로 사용하고 무력적인 막 뭘 이렇게 함부로 대하고 하지만 이 드라마에서 그렇지가 않아요. 약간 굉장히 빈곤층이고 하류층이긴 하지만 나름대로 의리와 신용을 지키기 위해서 고민합니다. 한수의 아버지가 약속을 못 지키니까 아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신뢰와 위신이 서야 되면 반드시 처벌해야 되니까 그 정말 죽이려고 하십니까? 라고 하는데도 야쿠자에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죽이는 게 아니고 나름대로 고민을 하거든요. 약자지만 그런 부류가 있고 그런 부류와 연대를 해야 된다는 측면이 있는 거고 근데 위기 상황에 오면 다른 또 불안한 계층이 일본에도 있으니까 그렇죠. 그 사람들한테 유언비어를 퍼뜨려가지고 조선인들이 우리 일본인들을 해친다라고 유언비어를 퍼뜨려가지고 죽이게 한 모종의 세력이 있는 거예요. 네. 그 세력이 그럼 앞으로 없겠는가. 그럼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이 드라마가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 간단한 에피소드를 통해서. 네. 그럼 네. 과거뿐만 아니라 미래를 위해서라도 이 에피소드 정말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과거를 보는 이유는 미래에 대비하기 위해서죠. 네. 그리고 또 저 이 8화에서 굉장히 민감한 장면들이 또 나와요. 이 백이삭이 결국 공산주의자들과 손을 잡아요. 아, 그거 굉장히 중요한 네. 장면이에요. 왜냐하면 지금은 대결을 벌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공산주의자들과 손을 잡아서 그 백이삭이 꿈꿨던 건 뭐냐면 그들의 사상에 동조하고 그들이 이 주장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함께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들이 인간이고 주권자로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가 우리들의 자부심을 불어넣어주기 위한 그런 연대를 하는 거거든요. 네. 솔직히 우리가 독립운동을 할 때 수많은 사상들이 함께 있었어요. 그중에 공산주의자들도 있었죠. 그런데 저 사람은 공산주의자와 같이 손잡았다고 해서 저 사람은 독립운동가가 되면 안 되라는 소리 얼마나 많이 듣고 살았습니까? 김원봉 이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분이 결과적으로는 노독순한테 뺨 맞고 잡혀갔어요. 그게 너무 수치스러워서 결국은 그 월북을 하시게 됐단 말이죠. 네. 근데 우리나라 정치인들 중에서 보수 정치인들이라고 하면서 친일파의 자손이면서 그렇게 잘 먹고 자란 인간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김원봉 같은 자를 어떻게 독립운동가를 만드느냐. 문재인은 빨갱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장면이 8화에 그대로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도 날카롭게 또 비판을 해요. 선자가 대단하지 그 한마디. 대단하지 그 손에 대한 언급 있지 않습니까? 그 설명 좀 해주세요. 이거 스포일러 괜찮을까요? 그 설명 좀 해주세요. 어쨌든 자세한 내용은 각설하고 네. 여러 가지 뭐 사회주의하고 기독교 혁명 뭐 이렇게 그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운동들을 밑에서 하는 건데 그 교수 부인을 딱 보더니 그 하얀 선을 가지고 하신다는 겁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오 거기서 진짜 그 선자의 역할이 왜 중요한지를 네. 딱 알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말로는 하고 이론적으로 할지 몰라도 실제 삶 속에서 서민과 함께 더불어 살지 않는 그런 계층에 대한 그런 엘리트들에 대한 비판이거든요. 선자가 손만 보고 딱 파악하잖아요. 일 한번 해본 적 없는 작자가 뭘 떠들고 있느냐. 그리고 나서 선자는 김치를 만들어 팔죠. 그 김치도 파는 게 김치라는 게 너무 대단하지 않습니까? 사실 거기서 오늘날도 좀 논쟁점이 있는 게 이삭의 형이 실직을 당하잖아요. 동생이 이제 일종의 혁명운동을 하게 되면서 일본인 그 고용주가 아 곤란하다 나가라 이렇게 해서 쫓겨나간 거거든요. 여기서 이제 가부장제의 모습이 나와요. 그러니까 자기는 형은 자기 가족들을 먹여 살려야 되니까 일종의 자기가 그 보여지는 게 중요하니까 선자한테 김치 팔러 못 가게 하거든요. 내가 남잔데 가족들 먹여 살려야 되는데 그 가면 제 체면이 뭐가 됩니까? 사실 이게 가부장제의 이중적인 모습이거든. 자기가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되면은 자기가 다 이끌어가야 되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 그렇지 못했을 때의 그 사회적 평판 때문에 여성을 못하게 하는 건데 사실 선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 거기서 그냥 공격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이제 하는 것은 뭐 이렇게 체면이나 이런 걸 저희가 뭐 이렇게 이제 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 이런 시도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니 보면서 돕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예, 네, 그렇죠. 그러니까 참 그 장면 하나에서 네. 많은 걸 생각할 수가 있어요. 무조건 가부장제를 까는 것도 아니고 네. 나름대로 고민도 포용하면서 현실적으로 여성들이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기 때문에 비록 일제 강점기 이야기지만 오늘날에도
많이 반면교사 삼을 수 있는 내용이 많다고 생각이 네. 들어요. 아, 이렇게 얘기 들으니까 정말 파친코 7파라 정말 까내릴 부분이 없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찾아낸 기사가 좀 또 있습니다. 제목이 파친코가 한국 드라마? 그 태어난 모렴치가 무섭다. 라는 제목의 신동아의 기사인데요. 이 글을 쓴 사람이 전에는 진보 지식인으로 분류가 되던 분이라고요? 뭐 진보 지식인으로 불렸던 사람이고 그리고 실제로 이 글에서도 아주 교묘하게 네. 예전에는 한국의 보수 정치인들이 그렇게 손절해 버렸던 제1교포에 대해서 이제 와서 막 아는 척을 하고 뭐 이런 모습이 역겹다 이런 장면이 나와요. 이런 글이 그러니까 본인이 진보의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 가운데. 그리고 그 진보의 스탠스 중에서도 굉장히 자유주의적이고 세계인으로서의 자기를 갖다 규정을 하면서 이렇게 그 엄연히 남의 나라 작품인 것처럼 남의 나라 작품을 가져다가 자기 나라 작품인 것처럼 국뽕에 취해 있는 모습이 한심하고 그리고 동의할 수가 없는 그러니까 이 제1교포들에 대해서 갑자기 관심을 보이는 것도 뭐. 전혀 모르고 있다가 어느 날 그 한국에 누가 뭘 땄다, 메달을 땄다, 뭐 혹은 뭐 어디 프로에 진출했다 이러면은 냄비처럼 달아오르는 그런 근성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이런 그 현상들을 나는 그 어떻게 보면 혐오한다 이런 식의 내용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아니, 국뽕으로 취급을 해버리네 그냥. 아니 제가 네. 많은 기사와 칼럼들을 봤지만 네. 그렇게 대하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종용의 허수아비 전략인데 뭔가 그럴듯하게 뭔가 실체가 있는 것처럼 자꾸 뭘 만들어. 내세우는데 사실은 대체적으로 보면은 그 이 파친코가 우리 드라마다 한국 드라마다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 드라마가 뭘 다뤘느냐를 주로 네. 얘기를 하고 기껏 다룬다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배우들이 얼마나 연기가 훌륭했느냐 정도이지 우리 드라마다 이렇게 주장 안 해요. 아, 자랑스러운 우리 배우들이 나왔잖아요. 저는 솔직히 우리 드라마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그건 국뽕에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넓게 지금 보면. 예, 이 콘텐츠 내에 그 우리 K-콘텐츠의 DNA들이 다 뭐 쏟아져 나온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그 차용하고 있는 미국 디아스포라에 대한 어떤 얘기 그리고 유대 디아스포라를 떠올릴 수 있는 그러한 형태들의 캐릭터라이징 이거는 기술이에요. 기술. 그런 기술이 없는 그 글로벌한 콘텐츠가 있는 줄 아십니까? 그 기술 위에 빚은 게 뭐냐는 거예요. 그 위에 빚은 게 바로 한국인의 정과 한과 그래서 제가 다섯 가지로 정리했던 그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선자라고 하는 캐릭터가 전형적인 미국의 그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의 스칼렛 오하라 같은 캐릭터래요. 기본적으로 캐릭터에 대한 공부도 안 하신 분이고요. 스칼렛 오하라와 선자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게 딱 뭐냐. 남자들 앞에서 자기가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가 다 달라요. 그렇지만 자기 운명을 자기가 선택한다는 측면에서 공통점이 있죠. 이 공통점과 차이점의 간격이 K-드라마의 DNA를 갖고 있느냐 안 갖고 있느냐라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설프게 아는 인간들이 갑자기 마구 잘 알지도 못한 걸 갖고 와가지고 이렇게 까내리면 도대체 뭘 얻게 되느냐. 제가 보기에는 이제 동아일보의 불편함을 대신 논리적으로 마치 전개해 주는 그런 식으로 동아일보로부터 고정지면을 얻지 않을까. 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 정말 이 기사는 그냥 김원식 평론가님 말씀처럼 허수아비 전략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자 저희가 이렇게 2부에서는 파친코 시즌 1 쭉 한번 둘러봤습니다. 여러분 아마 저희 방송 보시면 스포일러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더 파친코가 보고 싶어지시지 않을까. 더 많은 내용이 있어요. 저희가 네. 말한 건 진짜 1부에 불과하죠. 네 여러분 파친코 시즌 1 꼭 챙겨보시길 바라고요. 저희는 마치기 전에 광고 하나 만나보고 가겠습니다. 자 보험 가입하지 않은 분들 없으실 거예요. 하지만 보험이 제대로 가입돼 있는지 아는 분들도 드물 겁니다. 친구의 친척에 뭐 이런저런 전화 마케팅에 혹해서 보험 들어놓으신 분들 그러다가 나중에 막상 재난당해서 보상을 받지 못한다고 하면 화가 나고 그렇잖아요. 그러지 마시고요. 지금 착한 보험 클리닉에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암과 같은 질병이 진단됐을 때 최대 얼마까지 보장받는지 잘 아시나요? 자, 자기 나이에 꼭 준비해야 할 보장에 어떤 항목이 있는지 또 언제부터 보험 혜택이 바뀌게 되는지 아셔야 합니다. 착한 보험 클리닉이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통장에서 뭉텅뭉텅 돈은 빠져나가는데 혜택은 보지 못한 분들
착한 보험 클리닉에 전문가 무료 상담 받으시고요. 보험이 생각보다 훨씬 더 쓸모 있는 제도라는 것 알게 되실 겁니다. 성수대로가 막 광고를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성수대로의 든든한 보험이 되어준 착한 보험 클리닉, 이제는 여러분의 지킴이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전화 010-7612-3303입니다. 전화 한 통화만 하시면 직접 방문해서 무료 상담해드리니까요. 카카오톡 채널 친구 추가해주셔도 24시간 상담 예약도 가능합니다. 전화 010-7612-3303 착한 보험 클리닉 많이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2부 파친코 시즌 1 이렇게 마무리가 됐네요. 시즌 2도 해주실 거죠? 아유, 그럼요. 시즌 2, 시즌 3, 시즌 4까지 정말 주목해서 봐야 될 드라마고, 이 드라마들은 그냥 교과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콘텐츠로 만든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 예,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파친코 시즌 1과 함께 성수대로도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 어떠셨나요? 방송에 대한 의견과 댓글들 많이 많이 남겨주시고요.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이상 유지연이었습니다.